독실한 불교 신자이셨던 친할머니의 영향으로 저는 교회 생활보다는 할머니 댁에 자리한 불장을 더 자연스럽게 자주 접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친가의 영향으로 사실상 종교적 자유를 누리기엔 제약이 있었던 저의 부모님과 저는 제가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전형적인 무교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게 되었습니다. 비록 믿음 생활을 하는 가정은 아니었지만 저는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과 오빠 밑에서 큰 어려움 없는 다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영향의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매주 채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면서도 오랫동안 저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을 이끌며 익숙해진 방식으로 인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결혼 전까지 교회 생활을 하셨던 어머니께서 저의 가족 구성원 중 가장 먼저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도 예배에 함께 하셨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먼저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몇 년 후에 당시 대학 졸업 후 사회초년생이자 직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저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직도 그 당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유독 마음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주체 없이 쏟아졌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아마 처음으로 하나님과 저와의 첫 만남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 후로도 종종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며 때론 저 스스로 마음이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며 안정된 믿음 생활을 갈고 있으나 어떤 이유에선지 한 교회에 믿음이 정착되지 않았고 당시 제 마음 상태 또한 두렵고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좀처럼 갈피를 잡을 수 없었던 20대 후반에 우연히 시작하게 된 사업을 통해 저는 다시 자신감을 얻게 되었지만 동시에 급작스레 찾아온 아버지의 위암 판정으로 저희 가족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고난에는 늘 함께 이겨낼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아버지는 힘든 항암을 잘 견뎌내셨고 저는 같은 해에 하나님께서 제 사업장으로 보내주신 믿음 좋은 가정의 형제와 만나 행복한 연애 2년 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혼 1년차 무렵부터 찾아온 코로나로 인해 비록 남편과의 애틋한 추억이 있는 사업장을 5년 만에 정리하게 되었지만 올해 저는 결혼 2주년을 갇히나 이제 뱃속에 18주 된 새 생명을 품게 되었고 아버지는 항암 종료 후 5년이 지나 완쾌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했던 가족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순간부터 늘 제 곁에 계셨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삶의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순간에는 늘 어김없이 다가와 한없이 가라앉는 저를 위로 다시 끌어당겨 주시고 다시 새 생명을 살아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오르락내리락 기복이 있는 불안정한 삶 속에서도 주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주시고 다시 거듭날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내 중심의 삶이 아닌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 새 삶을 살기를 고백합니다.